작년에 육화가 몇 년째 여기서 크는데 매년 제가 그냥 내 나무 말고 네? 자랑도 잘하고 내버렸는데 올해는 제가 고기도 나눠서 심고 고기 나눠 심고 손이 가니까 이렇게 육화밭이 넓어지고 키도 두 배는 커진 것 같아요. 정성을 들였다고 작년 영상이 있을게요. 그래서 이렇게 국화가 돼서 이제 오늘 어저께 비가 어떻게 호우주의보 내리도록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쓰러져서 지금 기부수하고 그리고 지금 풀 이렇게 뽑아가며 이어드리는데 아유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벌레도 많이 생긴다는데 건강들 하세요. 우리 둘이 가 놀아 근데 예뻐하는 거 개들이 겨울 되면 여기에 쭉 앉아. 이게 따뜻한가 봐. 빛이 잘 드네. 빛도 잘 들고 이런 나무들이 있으면 열이 나나 봐. 그래서 작년에는 엄마가 팔에 다쳐서 여기를 관리를 안 해줬더니 꽃이 시원찮게 폈어. 매주고 해야 돼. 이런 거 다시 잘라주고 그전에는 이 대공에도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자르다가 보여줘야지 하고 여기다 개 못 들어가지고 얹어놨지. 작년에 여기 국화 다 쓰러져가지고 그지? 예, 묶어놓고 했던 거 접근 저기 엄마가 없어졌죠. 그래가지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정성이 안 들어간 거는 보고 안 돼. 그래서 이 풀이 그러면 지금 국화가 예. 원래 있었던 그 국화 나무에서 그 새 가지가 나오는 거죠? 응. 뿌리에서 그 뿌리 밑에 있는 뿌리에서. 응. 얘는 묵은 가지는 다 이제 베버리는 거고. 이렇게. 응. 어떤 데는 묵은 가지에서도 나와. 올해는 묵은 가지에서 하나도 안 나오네. 신기하다. 미친년 머리 엉키듯이. 그것도 꽃피는 풀이긴 해? 이거? 보라색 거 보여줄까? 이런 계절이 일하기가 좋구만. 벌레도 없고 지금부터 또 더워지면 또 벌레부터 모기. 시작해가지고 모기랑 그지? 벌 뱀 뱀도 나와? 뱀도 있어. 국화 보이지?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 잡초를 다 뽑아주는 거구나. 응 그래 얘가 크지? 뿌리도 잘난 척하고 들어가 있습니다. 자기도 안 엠겨. 자기는 뽑히는 거 알아가지고 애들이 더 깊이 박혀. 응. 그리고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뺏어 살려면은 아이고 이건 국한데. 다시 쓰러져. 이런 걸 이제 화분에다 심은 거. 그럼 이거는 국화를 솎아준다고 하는 건가? 국화만 맨다 그러지. 잡초지에 넣어야지. 국화네. 걔도 심어주면 걔가 그렇게 자라? 나무처럼? 신기하다. 햇빛이 뜨겁다. 그래, 근데 닭들이 다 저기 밑으로, 대나리 밖 밑으로, 대나리 꽃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. 덥다고.
텔레비 나와야지. 어떤 사람이 짱을 많이 쓰거든요. 짱 너도 팬이 있단다. 안녕하세요. 국가밭에 홍 여사예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. 부탁드려요. 우리 남편이 지나가면서 웃어요. 헝헝 누구나. 먼저 넘어서 이때 들어서는 이건 아주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도 우리 집 떠내려갈 뻔했어. 진짜 떠내려갈 뻔했어. 아이고 국화 빠졌슈. 왜냐면 여기 이게 쓰러졌어. 그건 잡초야? 이거 저 우슬초. 뭐? 우슬초 맞는 거야? 이거 물을 바꿀 때 뿌리 지급받 소 무릎 같이 했어. 네? 소 반달만 생겼다 그래서 우슬초인데 지금이나 우슬초가 나중에 연구를 그게 자기 때문에 그거 까시잖아. 냄새도 좀 떨어질까. 깻잎이다. 에이구 동그란 돈 안 그래서 해야 돼. 국화가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.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네. 이게 능력이 빠른지 좀 빨라. 저쪽에는 벌써 폈는데 해가 반짝할 때 드셔. 국화꽃이 예쁘대. 이게 귀에 쓰러진 게 아니고 애들이 여기저기 싸우나 봐. 이렇게 다 세워야 돼.